이번엔 산아래 강으로 향합니다. 태화산 자락을 휘감아 흐르는 남한강 상류인데요. 만석 씨의 취미 생활인 낚시를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금숙 씨도 낚시를 즐기게 됐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물이 그냥 흐르고 있고, 네. 물살이 많기, 세기 때문에 네. 고기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고기만 물다. 낚시대, 이거 낚시대, 낚시를 집어넣으면 뭐. 자, 저쪽으로 이렇게. 혹시나 고기를 못 잡아 저녁 만찬이 허사가 될까 김옥은 한 의사는 영 불안한데요. 가짜 미끼를 이용한 루어 낚시로 고기를 낚기 시작합니다. 서울서 온 손님 대접을 위해 맨발 투혼까지 펼치는 만석 씨. 얼마나 흘렀을까요? 잠잠하던 강가에 물고기들의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숨에 달려가 보는데. 이게 무슨 고기인데요? 빠가, 빠가, 빠가. 빠가, 빠가. 이야, 이거 빠가 빡 나오네. 이게 빠가살인지 아세요? 모르죠, 내가. 빠가살, 빠가살인지. 예. 여기 잡으면 빠가, 빠가, 빠가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낸다고, 아, 물고기가. 그렇지. 그래서 빠가살이야. 이게 내 몸통에 최고야. 흔히 빠가살이라 불리는 동작에는 맛이 좋기로 소문난 민물고기입니다. 자, 이제 저녁거리 걱정은 한시름 놓고 부담 없이 낚싯대를 들여옵니다. 마음을 비운 탓일까요? 금방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아이고, 쏘가리네. 쏘가리야 이거? 쏘가리 귀한 거를. 이야, 이거 귀한 거. 아, 뛰는 거 같아요. 예. 아, 이게 남한강 쏘가리, 이게. 유명한 거, 이게. 이게요? 예. 자기야, 쏘가리 지금 안 돼. 지금 거먹이잖아. 살려줘야 돼요. 원장님, 예. 지금 이 찾기 안 돼 있어요. 자기 잡았는데, 방생해야 돼. 맑은 물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쏘가리지만 가라. 산란 길을 맞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졌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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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자연 속에서 살,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여유로움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마루 부부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